진짜 여기에 아가 산다고요? 그렇다니까. 처음 들었는데. 뭐야? 강가에 아가 살아? 몰랐는데. 그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지. 어쨌든 엄청 무섭고 신경이 들었습니다. 조심해야 된다. 네. 놀랍게도 무시무시한 악어를 볼 수 있다는 말에 잔뜩 긴장한 민혁 씨. 어? 이때 저기 있다 악어. 악어를 본 민혁 씨의 표정이 어쩐지 좀 이상한데 대체 이유가 뭘까요? 아니 뭐 악어라더만 뭐 그냥 사람이구만요. 저 사람이 바로 악어야. 예? 평범해 보이는 잠수부를 악어라 부르는 동호 씨. 과연 이 잠수부에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? 잘 봐봐. 왜 악어인지. 아이씨.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이리 놀라는 걸까요? 놀랍게도 고무보트 속엔 시신 한 구가 들어있었는데요. 선생님, 이 친구는 제가 아는... 아는 거 안 보여? 악어라 불리는 남자의 보트 속엔 왜 시신이 실려 있는 걸까요? 진짜 감이 좀 오지? 그 악어인데. 대충요. 와, 진짜 너무 시하대요. 내가 말했잖냐. 엄청 무섭고 신경질 거리는데. 좀 까칠하긴 하네요. 그랬습니다. 악어는 진짜 악어가 아닌 익사한 시신들만 수거하는 잠수부를 일컫는 그들만의 용어였던 것이었습니다.